네, 이번 한국 가요 방송의 최고의 묘미는 우리 김덕 색소폰 연주자를 모신 겁니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우리 김덕 연주자 하게 되면 뭐 색소폰계에서 뭐 최고의 거장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 오늘 가요 방송이 벌써 139번째에 생일 잔치를 하게 되고요. 우리 또 이렇게 이전 확장을 해서 더욱더 넓은 우리 방송국에서 또 많은 우리 스타들을 배출할 텐데요. 우리 김덕 우리 교수님께서도 색소폰 연주자 음악 이내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이전 확장한 데 대해서 또 기뻐하시고 오늘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우리 한국 가요 방송 우리 또 가족들에게 한마디 인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확장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애정이 꽃피라고 오늘 애정이 꽃피던 시절 노래해 주신다면서요. 네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역까지. 네. 자, 그러면 색소폰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애정이 꽃피던 시절 해주셨는데 가장 그 꽃피던 시절은 언젠가요? 꽃피던 시절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꽃피면서 그렇습니다. 현재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또 색소폰 연주 중에서 안동역에서 우리 진성 우리 가수께서 이 노래 한 곡으로 스타덤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는데 가수도 한 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방이 오는 것은 꾸준하게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인동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겪은
스타만이 진정한 스타가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덕 우리 색소폰 연주자와 함께 안동역에서 한번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달려봐